그좀 처음에 우리 저기는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막 이렇게 했어. 야, 세상에. 근데 이제는 막 진짜 막 병나발을 부는 정도지 않아? 보니까 북한이 기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머리에다도 콩기름을 바르고 다니냐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우리 이모가 해준 밥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예. 오늘은 또 우리 이모한테 제가 와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자 고영옥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모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예, 그 제품들에 대해서 홀딱 빠진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네네. 아유, 제가 진짜 우리 이모 탈탈탈 다 털어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예. 평생 탈탈 털어봅시다. 네네. 아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완전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보자. 2월달에 나와가지고 예. 그때는 진짜 뭐 기름을 사고 뭐 이런 거는 신경은 안 썼거든. 그리 했는데 아마 운정 씨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나는 뭘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예. 우리 이제 그 남자 선생님인데 되게 이제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는 거야. 예. 북한은 가도기를 걸치지 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달리고 있대. 가도기가 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본주의 시장을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고 있다. 또 공산주의가 뭐이냐면은 우리 지금 현실 여기가 공산주의야. 여기가 공산주의야. 이제 일단 운정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을 해준데 어떤 뜻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예. 상점에 가면은 여기 지금 다 이게 막 매장 마다 물건이 꽉 차있지 그렇게 차 그냥 있잖아. 그래 가지각색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상점 판매원이 없고, 그리하고 카운터에 나와서 내가 상품을 골라 담아서 카운터에 나와 계산하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 선생님이 교육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 이제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곳에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와보니까 어렸을 때 대한민국 시장이 자본주의는 맞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그게 현실화된 그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온날 문득 생각나는 게 나도 이제 그 내가 시집 왔으니까 이제 아가씨 이제 시절을 거쳐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신경을 안 썼지 않아. 그는 뭐 그나마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데로 살았지. 그렇지 배는 안 걸었죠. 그렇지. 그래 그냥 뭐 끼니는 안 굶고 하루 세끼는 먹고 살았잖아. 그래 하니까 그때 당시는 그거를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그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더 이제 완전히 있지 가도기가 된 거야. 저기가 옷걸이 이제 가도기가 됐어. 그래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 보고서냐 그랬지. 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선생이 둘아 사는 말이 이제 북한은 가도기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점점 그전에 우리 자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구석으로 막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데 모든 게 수공업이야. 내가 뭐 가사를 만들어 팔든 사탕을 만들어 팔든 모든 게다 이제 수공업이 됐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장마당이 있었어. 장마당 있었지만은 할머니들이 조금씩 모으면서 사탕 집에서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그리하고 이제 그 생선 같은 거 이제 가지고 나와 팔고 뭐 작동산이들 조금씩 팔고 이랬는데 그것도 막 단속해서 못 팔게 했잖아. 이제 그리 했는데 진짜 그게 막 어떤 날엔 막 언뜩언뜩 떠오르는 거야. 가도기를 걸치지 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라고 했는데 왜 했는데 점점 이렇게 못 그래 사냐? 그게 막 자꾸만 있잖아. 그래서 이모는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그거 응은 못 가진 사람 많아요, 이모.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그게 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게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와 이게 진짜 뭐 사회주의 뭐 상점에 가도 뭐 무인 이제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무인 그냥 뭐 무인 판매 계산기, 점원이 없고 그냥 다 알아서 담아가지고 다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그때 이제 이 선생이 남자 선생인데 이 선생만 유독 술이 있잖아. 그 얘기를 계속 했군요. 2000년대 넘어서니까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 무슨 뭐 동호회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데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조금 예, 이제 맞아요. 내가 뭐 끼를 발산할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간을 뭐 어떻게 공유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이렇잖아. 아 근데 저기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말 잘못하면은 목이 뭐가지 날아가지. 진짜 운명이 딱 바뀔 수 여기 와보니까 진짜 모든 게 훈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 생활 하다 보니까 기름은 조금씩 그래도 난 남보다 떨구진 않고 먹고 살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딱 제대대 나와가지고 신랑이 죽고 환경이 바뀌고 이래하면 보니까 모든 건 이제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고 진짜 이제 그리 살았는데 진짜 저기는 뭐 기름도 여기 뭐 중국에서 넣으면 다 수입이잖아. 국내산이 없고 진짜 뭐 100g, 200g 요라며 소리 한 숟가락짜리로 비닐 포장 맞아 이모 좀 사다가 음식에다 넣어서 먹고 뭐 그래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눈에 딱 띄는 게 있잖아. 뭐 설탕 뭐 밀가루 제쳐버리 기름이 딱 먼저 안겨오더라. 그렇지 어. 맞아요. 기름이 딱 먼저 안겨오는데 어. 1.8리터에 어. 5천 그때 5,500원인지 5천 어쨌든 6,000원도 안 돼. 싸잖아. 어. 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엄마야 여기 이렇게 싸지? 저기는 진짜 기름이 막 있지 5천원 6천원 했거든. 북한 돈 5천원 6천원이면 쌀이 막 2kg 값이야. 무슨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기름이 너무 귀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이모 일부러 비계 사다가 그 돼지 기름을 빼서 굳혀놓고 한 숟가락씩 해서 이렇게 밥에 이렇게 뭐 그 반찬할 때 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종류가 있잖아 이모.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올리브유,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야, 세상에. 내가 자랄 때는 콩기름만 먹고 살았거든. 예, 예. 그렇게 하고 옥수수 이제 예. 기름 있잖아. 예. 그 옥수수 강냉이에서 나는 그 눈. 예, 예. 그 강냉이 눈깔 기름이라고 그랬어. 그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 있잖아. 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상점에 가 기름을 샀어. 내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예. 81년도에 이제 갔거든. 예. 하얀 기름을 주더라고. 기름 자체가. 예. 근데 이거는 냄새도 없고 예. 난지 맹탕이더라고. 그래요. 그래 그냥 그 두 가지밖에 몰랐는데 예. 한국에 오니까 가지 수도 썩어지게 많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 1.8리터 이제 콩기름 그것도 콩기름 1.8리터에 예. 5천 뭐 그거 해가지고 그거부터 가서 먼저 덥석 샀어.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있잖아. 먹자니까 이걸 아껴 먹어야 되나 푹푹 먹어야 되나 막 떨리지 않았어요? 그, 좀, 처음에, 우리 저기는 숟가락으로 조금 부수면, 야, 세상에. 근데 이제는 막, 진짜 막, 병나발을 부는 정도지 않아?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이제 그걸, 저기서 이제 그 먹던 습관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찌워서 먹었어.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병나발이야. 병을 뭐 그냥 쭉쭉 부어서 뭐 해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 그래 해가지고 야,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짜 기름이 너무 저렴하고 거기 널려 있잖아요. 몸이 안 좋죠. 기름도 그렇고 설탕은 저기서 사 먹을 엄두도 못 내. 좀 네. 사는 사람들은 사 먹지만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뭐 설탕을 뭐 먹을 일이 없어. 설탕을 반찬이나 음식에 넣어 먹는다 상상도 못하지. 그냥 떡을 집어 먹는다거나 그 떡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안거로 이제 조금 넣는다 뿐이지 여기는 막 반찬에도 와 정말 물처럼 분하지 분한 게 설탕 야 그래 했는데 진짜 이제 보니까 너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뭐 1kg에 뭐 1200원? 맞아요.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야 저기는 밀가루가 진짜 쌀보다도 더 비싸거든. 그러니까 무슨 하얀 밀가루 무슨 검은 밀가루 해서 그것도 부류별로 있었잖아요. 뭐 다 또 제목이 있어 그것도 또 명품이 다 또 뭐 이거는 뭐 빵가루인데 잘하니 이거는 또 뭔데 뭐 뭐니 이러면서 있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밀가루는 다 한 가지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밀가루도 엄청 종류가 많지. 이제 여기 와서 기름도 싸지 밀가루도 싸지 진짜 있잖아 너무나 부자인 거야. 그래서 있지 마음이 그냥 끝내지지. 그렇지 그래 해가지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어도 간이는 그런 거 먹을 거 신경도 안 쓰잖아. 잘 먹지도 않고 감자 좀 있는 거 해가지고 막 그 저기서 진짜 있지 그 못해 먹었던 걸 이제 아침부터 해 먹는구나 이만. 내가 먹는 것보다도 회사를 이제 해가지고 가는 거야. 아 내가 있지
아이고 아, 이모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 없어서 못 나눴는데 여기에서 있는데도 못 나눈다는 거 좀 그렇잖아. 어, 그렇지. 그 그래, 생각이었구나 이모. 그래, 어, 그렇지. 그래 해가지고 네. 있지. 처음에 이제 막 거기다가 있잖아 대파 새파란 거를 가위를 막 쫑쫑 썰어서 감자 채쳐가지고 네. 당분 채쳐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설탕도 한 두 숟가락 계란도 막 진짜 계란 어디 저기는 뭐 진짜 있지. 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뭐 계란도 막 두쳐가고 그다음 밀가루 썰어서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기름 튀기를 해가지고 감자 튀김 있잖아. 그거 너무 삼색이잖아. 감자 하얀 거에 당근 대파 예뻐. 파랗고 노랗고 그래 해가지고 있잖아 봉지 있잖아 비닐봉지 두 봉지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회사를 들고 가 들고 갈 수 있잖아 아침에 출근하면. 또 여기는 또 얼마나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진짜 그렇지. 있잖아.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면은 어 언니 어서와 안녕하세요 뭐 소리가 또 막 이렇게 반기고 그게 얼마나 진짜 좋지. 있잖아. 어. 사람 사는 것 같지. 친절하고 진짜 있지.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나 오늘 이거 해왔는데 맛보세요 이러면지. 어 그래가지고 있지. 나는 사실은 두 봉지 해가지고 이게 다 먹어줄까 안 먹어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봉지 두 봉지 탁 터뜨려 놨는데 있지 남을 줄 알았는데 막 모자라는 거. 오 맛있게 했나 보다 이모. 언니야 장사해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있지. 진짜. 막 서로 너도 가만 있지 막 집어 먹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가서 그 맛있게 먹는 그 재미 있지. 세상에. 몇 번을 해가지고 갔어. 그래 해가지고 있지 정말 모든 게 훈하고. 정말 저기서 못해본 걸 얘기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만 해도 진짜 기쁘지 않아. 그렇지. 어 사람들이 진짜 맛있게 먹어주네. 너무 좋지. 그랬지. 여기야말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담아가고. 완전히 있지. 세상에. 우리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 진짜 북한에서 밀가루, 고춧가루 뭐 이런 거는 진짜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뭐. 그 공장 기업서별로 뭐 명절 때 되면 뭐 기름 한 병 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때 완전 그 명절 공급으로 기름 한 병씩 주는데 완전 세상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합숙 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기름을 받아갖고 집에 못 내려 보내니까 이제 내 몸에 기름기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름을 넣어놓고 언제든 저기 집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합숙 생활하니까 그 기름이 안전하지 않은 거야.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유, 아침마다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은 염장무 있잖아. 어, 맞아. 그거 한 다섯 조각에다가 보리밥, 요만한 그 공기에, 식기라고 알아요? 요만한 그 융그릇이 있어요. 맞아. 거기다가 이렇게 올라갈까 말까하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나 있잖아, 이모. 거기다 이제 기름을 여기다 그 병채로 숨겨갖고 가가지고 애들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서 혼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쭉 찌우고 그걸 밥에다 그 생기름을 비벼 먹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어? 고소하고. 아이고. 또 옆에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 애들한테도 한 숟가락씩 나눠주는데 어, 살 떨리는 거야.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는데 하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엄마한테 미안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름을 이렇게 한 숟가락씩 나눠줬는데 아이고. 애들이 그걸 따라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완전 유행이 됐어. 자기 병. 어, 보니까 북한이 기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머리에다도 콩기름을 바르고 다니냐고, 이모. 응? 야. 나 한국에 오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북한에 있잖아요. 머리 기름이라고 나와요. 머리에다 아유. 바르는 기름. 근데 그 머리 기름은 없지. 응? 응, 맞아. 여자애들이 맵시는 보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기름 있잖아, 이모. 이만한 그 스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크림통 같은 거 다 쓰면 누가 버리잖아. 그럼 그거 하나씩 오더다가 있잖아요. 그 스펀지를 깨끗이 빨아서 말려가지고 거기다 콩기름을 쭉 부어놔. 그리고 아침마다 그래도 여자라고 그런 지역 속에서 못을 부리겠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응? 이렇게 머리 다 빗고 마지막에는 그 콩기름 있잖아 그거 스펀지가 딱 찍어가고 팍 이렇게 해서 탁탁 바르면 머리가 반짝반짝한 거야 이모. 그렇게 하고 우리 밖을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운동씨 나도 이제 세상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 예. 운성 씨는 콩기름 발랐지만 우리는 있지 변압기유 있잖아.
손톱 기운을 머리에 발랐어요. 어. 그때는 뭐 콩기름 뭐 머리에다 네. 바른다는 생각은 못한 거 이제 그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그런 데 가서 조금씩 얻어다 오면은 네. 그래 하면 우리가 또 옆에서 땡벌 같이 모여서 있지 이제 조금씩 나눠 바르고 네. 이제 그리 다녔거든. 아 이렇게 한국에 정말 이모가 기름을 보고 깜짝 놀라셨군요. 요즘에 네. 진짜 병나발이다. 들기름도 그냥 뭐 병으로 쭉쭉 그러니까, 찍어먹고 세상에 뭐 참기름 들기름 난 그러니까. 진짜 야 정말 이게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이모와 제가 아주 그냥 기름이 흐를 정도로 때 가리고서 예, 잘 합니다. 응? 그렇지. 그렇지,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기름이 막 발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모 기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핏줄에 때가 낀대요. 그것도 나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핏줄에 때가 끼면 뭐 하노? 또 예방하는 또 약이 다 있더라. 알겠어요, 진짜. 정말 있지. 정말 자유대한민국 자체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의무. 예. 어? 그쵸. 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리 했는데, 저기서. 기름 얘기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하지, 얘기가? 기름 얘기하다 자유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노릇입니까? 진짜. 그렇지, 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우리 다음주에 이모랑 또 방송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